안녕하세요. 교수학습개발센터 허성입니다. 아이패드에서 앱 간에 손쉽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드롭박스도 있지만 아이패드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 메일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메일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기본 메일이고요. 기본 메일 설정에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에는 메일이 아무것도 설정된 게 없어서 처음 접속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뭐 다른 메일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에서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요. 홈 버튼 눌러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설정 메뉴에 들어가 보면, 일반 설정 말고 그 밑에, 메일 아이콘이 있는 메일 연락처 캘린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정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맨 위에 계정 추가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아까 기본 메일 클릭했을 때 나왔던 설정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구글 메일이라든지 뭐 다른 메일들은 손쉽게 설정할 수 있지만 학교 메일 같은 경우에는 설정하는 값들이 조금 입력하는 절차가 좀더 번거롭긴 한데요. 우선 기본 구글 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일 주소하고 암호만 입력하면 다른 설정 없이 바로 메일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학교 메일 같은 경우에는 보내는 메일 서버 주소, 뭐 받는 메일 서버 주소, 뭐 이렇게 입력하는 항목들이 더 많이 있어서 조금 번거롭습니다. 우선 입력하기 위해서 기타를 클릭하시고요. 기타에서 메일 계정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계정 입력할 수 있는데요. 이름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본인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이메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메일 전체 주소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암호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좀더 번거로운 절차를 한번더 거치게 되는데요. 받는 메일 서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imfo.snu.ac.kr을 쓰시면 되고요. 사용자 이름,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아이디 입력하시면 됩니다. 메일 주소 앞에 있는 아이디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보내는 메일 서버에는 smtp.snu.ac.kr을 입력하시고요. 사용자 이름에 동일하게 아이디를 쓰시고, 패스워드, 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을 누르게 되면 확인 중이라고 나타나고요.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받는 메일 서버에 pop3.snu.ac.kr을 쓰실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위에 IMAP 방식이 아닌 POP 방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중에 SSL을 사용하여 연결할 수 없음, SSL 없이 계정을 설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요. 예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서버에서 신원 확인할 수 없음, 설정에서 smtp.snu.ac.kr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여기에서 세부 사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부 사항을 클릭하시면 인증서 승인을 하는 화면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승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IMAP 저장하시겠습니까? 나오고 여기서 메일과 메모를 사용하시겠습니까라고 나오는데요. 보통 학교에 메일만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시고요. 기본 설정이 맞춰졌는데요. 세부 사항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uac.kr이라는 메일 추가한 계정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일 주소 계정을 선택을 하시고, SMTP 보내는 메일 서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서버라고 설정된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IMAP 같은 경우에는 SSL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이 됐지만, 지금 보내는 SMTP 서버 같은 경우에는 SSL 사용으로 켜져 있죠. 이 부분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내는 메일 서버, 메일 보내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메일 받기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SSL 사용을 꺼주시고요. 서버 포트를 25번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완료를 누르시면 이제 메일 보내기까지 가능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고급을 들어가서 IMAP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AP 같은 경우에는 아까 SSL 사용하지 않음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완료 버튼을 누르고 홈 버튼을 클릭해서 기본 메일 앱을 클릭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제 메일을 보시게 될 텐데요. 지금 하단에 보면 메일 확인 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메일 상자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다른 메일함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끌어서 내리면 새로운 메일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서버에서 메일 확인하는 동안 시간이 걸려서 잠시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일 다운로드 중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받은 편지함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메일과 읽었던 메일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SNU 메일 서비스 이용 안내. 그래서 뭐 팝3 IMAP 정상화됐다. 뭐 문의사항 있으면 8282로 연락달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설명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잘안 되시는 경우에는 저한테 문의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정보화본부에 880-8280-8282로 문의해 주시면 매뉴얼을 메일로 보내줄 겁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 매뉴얼대로 작업을 하시면 메일을 아이패드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교수학습개발센터 허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